3월 27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군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의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려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의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오되 이제 당신도 요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소서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들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주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생활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사회생활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가 넘어선다 할 때도 받아들일 수 있고 때때로 못 받아들이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기준이 무너진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비참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꿈으로도 하나님이 대답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또는 신접한 여인이 목소리를 흘링내내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접한 여인도 사울왕의 실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묻지 않습니까?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지 아니하는지 그때 사무엘로 올라온 사람 저를 볼 때 신접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이미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됐다. 네 손에서 그의 손에서 너는 떠난 존재가 되어졌다. 왜? 아멜렉에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뭐예요?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도 죽이려고 했고 제사장도 죽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와 너의 아들이 뭐 할 거라?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해줄 대답을 똑같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이미 하나님 기준에 한참 벗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모든 사람이 사울왕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사울왕의 그 주소지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아무리 다급해도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그의 실수였다는 사실들을 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왕이 비참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비참하게 되면 뭡니까? 너무 기력이 희마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달려왔더니 심한 고통 중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뭐합니까? 살찐 송아지로 대접을 받고 먹고 일어나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도 도움을 받을 만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누구였다고요? 사울왕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우 사울왕이 왜 저랬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요.
찾아가야 할지를, 찾아가지 않아야 할 곳을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접한 영이 가까이 해야 될까요? 아니요. 멀리 해야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떠난 자의 최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잘못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뭡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사에도 가면요, 있지만 사규라는 게 있고요. 학교 가도 있죠.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교회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 그 기준은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신용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라. 오늘도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감당하라는 큰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준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땅 속에서는 주님께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윤수일 목사님, 이재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와 우리 예담 재가복지센터와 예담장원도서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